경기 북부 역사의 중심 양주. 아 오늘도 설마 아 반갑습니다. 상놈 김기환이 오시다. 윗상자. 아, 오늘 또 노비예요? 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상자가 네, 네. 그 상자가 아니고 그 윗상자. 그 저희 할아버지께서 윗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그 상놈이라고 모를 붙여주셨어. 윗상이 네. 아니라서. 네 어쨌든 오늘 이곳에 나름대로 초대를 받고 왔소이다. 무슨 초대요? 아하 이 양반 이거 소문이 그 늦구만. 이 양주에 이 양주 관아목에서 딱 이 양주 문화의 역사를 갖다가 아주 그냥 빛으로 갖다 제대로 그냥 표현하는 그런 그 문화재 야행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온 거 아니겠소? 이름하여 2023 양주 문화재 야행 되겠소. 그 야행이 뭐 그 야하다는 그 야행은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왜 어쨌든 상놈 김기환과 함께 네, 양주 문화재 야행 한번 제대로 즐겨봅시다. 전국 축제자라. 양주 관아지는 1506년부터 1922년까지 한양 동북부의 중심이었던 양주목을 다스리던 관청인데요. 500년 양주목의 찬란한 시간, 이 밤길에 거닐며 떠나는 신비로운 시간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이 경기 북부의 본가 양주를 재조명하기 위한 양주문화재향이 시작됩니다. 자, 왕가의 주요 인물들의 퍼레이드로 본격 행사 시작을 알렸는데요. 양주 시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양주목 관아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찬란히 부활할지어다. 흥부자 양주시는 개막식부터 남다릅니다. 갑자기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댄스와 함께 양주문화재 야행 화려한 막이 시작됩니다. 어이 전하 반갑습니다. 아, 전화도 오셨어요. 예, 예, 예. 오늘 어떻게 양주 문화재 야행까지 나오셨어요? 양주에 맞는 문화재 이제 행사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오. 양주 그 시청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소식을 주세요. 네. 보니까 오늘 이런 야행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관아들과 함께 이런 것들 공유하고 양주 이행시 가는 걸까요? 양. 양주가. 양주가 주. 주도하는 코리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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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씨 좋았어! 양주 시민답게 센스 만점이죠. 오! 야 여기 보니까 전통 호패를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소. 어, 근데 무조건 만들어야 하오. 어, 사장님인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해보시겠어요? 아 체험이 아니고 난 지금 진지하오. 네. 그, 네 사실은 지금 전화의 어명을 받고 네. 암행어사로 내가 지금 활동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내가 자꾸 네.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것 호패를 꼭 하나 만들어야겠어. 아우, 그러면 호패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양주문화재 야행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옛날에 신분증이죠. 호패 만들기에 도전! 이렇게 알록달록 다양한 모양의 호패들 중에서 원하는 모양을 고른 다음 원하는 문구까지 작성하면 이렇게 나만의 호패가 완성됩니다. 아, 이제 또 떳떳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호패가 신분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한테 노비라고 하지 마셔, 피디 양반. 괜히 찔려가지고요. 예, 암행어사 김기환입니다. 양주 문화재 야행을 축하라도 하듯이 마침 반가운 단비가 내렸는데요. 비도 피할 겸 차를 마시며 잠깐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오면 차를 마실 수 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차 종류가 뭐가 있어? 보이차 있고요. 보이차. 차, 네. 그리고 황차라는 발효차 있고요. 황차. 네. 그리고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차가 있습니다. 이 중 남자한테 좋은 것이 뭐가 있어? 남자. 남자의 정력에 좋은 차. 남자의 차는 국화차라고 아립니다만. 아, 국화. 아 그러면 국화차를 한 잔 부탁하오. 예, 요즘 좀 기력이 좀 딸려가지고요. 예. 자 이렇게 원기 회복을 돕는 국화차를 시켰는데요. 이 국악의 풍류가 흐르는 찻집에서 향긋한 국화차와 더불어 전통 간식을 맛보다니 그야말로 김기환상적이었습니다. 술이 아닌데요. 목넘김이 좋아요. 좋은 국화차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재입니다. 아 이정재 형님도 좋아한다 국화차. 어 근데 향이 너무 좋소. 양주 문화재 야행에서는 빗소리마저 이렇게 음악처럼 들리더라고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양주의 밤이 찾아오고 양주 관아는 아름다운 빛으로 아~ 물들었는데요. 멋지네요. 이쁘죠? 예. 네. 양주 문화재 야행을 기념해서 이런 야간 경관 연출은 오는 9월 24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아름다운 정취에 취해 홀로 사색에 잠겨 걷다 보니 관아놀이 체험을 하기 위해 모인 많은 시민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암행어사 출두요.
여봐라! 이런 관을 능멸하는 놈이 여기 있구나! 어허! 목사나리 이게 어찌하리까? 제대로 걸렸는데요. 잘 지냈소. 나 암행어사 김기환이요. 암행어사 사칭하는 이 죄인을 당장 곤장 다섯 대에 처하라. 이게 무슨... 다 맞아요! 엎드려라! 저 진짜 맞았습니다. 다섯 대에 처하라! 아니! 정말요? 예. 어머! 내가... 다섯 대란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엄청 아플 텐데? 어머! 아이고! 이거를... 아니... 안정식으로... 아니, 장난이 아닌데요? 네? 와... 애플이 뺐습니다. 아이고! 아니 한 대도 아니고 진짜 때렸어. 나에게 죄가 있다면 잘생긴 죄밖에 없어. 차라리 나를 무기징역에 처하시오. 더 맞아요. 무기징역에 처하라. 어? 야. 그래서 저 진짜 정말 계획이 깔 뻔했습니다. 예. 어? 살려주시오. 다둘 뻔하시오. 아니 지금 사옥하는 거예요? 하룻밤 재워주시겠다는 깊은 뜻이죠. 그런 거겠죠. 예. 야밤에 비 맞을까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 예쁜 산책길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잘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쁘죠? 네, 멋집니다. 이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안 남길 수 없겠죠? 그럼요. 오래도록 예쁜 추억으로 자리 잡길 바랄게요.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 양주문화재 야행입니다. 아까 같은 장소인데 이 낮에 보는 느낌과 밤에 보는 느낌이 다르죠.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도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 양주입니다. 네, 양주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시간, 무엇보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양주로 한번 어서 오십시오. 500여 년 전 잠들어 있던 양주의 역사와 함께한 추억여행 어떠셨습니까? 가을밤의 정취와 함께한 힐링의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경기 북부 문화의 중심 양주에서 펼쳐진 2023 양주 문화재 야행, 내년에 또 만나요.